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피파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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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얼마 전 얘긴데 아직도 그 박자 감각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강경 제일교회가 다릅니다, 역시. 아멘! 모든 국민이 들떠서 좋아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마음 한편에서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라 여겼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두 유가족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동생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동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사택으로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진이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밤새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평범하게 여겨지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전화하면 언제나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던 아버지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최종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생애 시간표는 정해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실은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한 진단,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의 생활 자체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다가 1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5월이 다가오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은 후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또는 어떤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평범한 일상은 깨어지고 오직 그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호흡하면서 숨소리를 들으며 대화함이 그립습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죽음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내 인생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뭔 그렇게 일이 많은지 그냥
그냥 그렇게 휩싸이듯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야 아, 우리 삶에 죽음이 있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니,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또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손짓합니까? 이리 와, 같이 놀자. 우리 같이 놀자. 인생 뭐 있겠어?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죽지 않으면 자녀가 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냐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요,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식이? 어이. 얼마나 자녀 키우느라 힘드셨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죽지 않으면 매일 싸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님이라는 말에 점 하나 찍으니 남이 되더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초기의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부부싸움을 지금도 하는 가정이 있대요. 기선 제압해서 뭐합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아멘. 형제자매 사이에서 죽지 않으니까 형제자매 간에 늘 불화하며 살아갔죠. 그 전 장례할 때마다 제가 늘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홀로 남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이거예요. 우애 있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자기 성질대로 목회하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돼요. 아멘.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만 죽으면 됩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죽읍시다.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덕스럽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말하면 안 돼요.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기도 하시고 오늘 부를 찬송가 찾아놓고 성경 본문도 미리 찾아놓고
그래서 오늘 찬송 몇 장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어디 보겠습니다 하면 바로 나와야죠. 그때 막 비둘기호 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강경길교 성도 여러분들 KTX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대로 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 강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배추 절이듯이 푹 절여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됐죠. 한 알의 밀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을 바라보면서 생명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부서에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 정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 열정이 있는 분들이 가서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야, 너 누구 집애냐? 아이고, 얼굴 잘생겼다. 조금 침 바르시고라도, 야, 똑똑하게 생겼다. 이런 말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알의 미래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미래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 알의 밀이 죽을 때 거기에서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5년 후면요, 100억 개가 되고요, 약 1만 7천 가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청난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밀알을 그대로 두면 한 알의 밀은 단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5천년 전에 밀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요? 5천년 전. 그런데 그 밀은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알의 밀은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몇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역대하 6장 32절부터 33절,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간청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안드레와 빌립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들까지 포함하여 전 인류에게 베푸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자꾸 이 청각적인 개념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광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직결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발가 벗겨져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죽음이며 희생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자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하면 성령님 생각하죠? 그러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늘의 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 때에는 풍성한 밀알들로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죄 많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우리 삶에 더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혼인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뭔가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썩어지는 밀알의 삶은 곧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는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뭐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소망을 다 놔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문상 본문에는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푸시케입니다. 혼이란 뜻에 가까우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추구되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영생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구약 사상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이 강경지역을 빛으로 밝힐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여정이에요. 죽는 여정입니다.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누군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내 마음에 계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눈에서는 눈물이 나죠. 육신의 이별 앞에 어느 누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래 하나님 부름 받으셨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엄마. 근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나오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예수님 계신 곳에서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 결코 안락하고 즐거운 곳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내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각기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너무너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돈 많은 거, 높은 지위 오르는 거, 그냥 건강한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물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단면인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이 뭐냐? 예수님 가신 그 길 나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림자와 같은 축복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축복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왜 복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괜히 어깨 여러분 축 처지지 마. 어깨 좀 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요, 제명에 죽은 제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 계시록 말씀 기록하려고 90세가 넘게까지 살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도 그 길을 가야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 정말 나의 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니? 예수님도 앞으로 십자가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것은 당황하다, 동요를 일으키다, 혼란을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가시 하나 찔려도 엄청 아프죠? 예수님은 큰 대못이 박혔어요. 생살에다가 마취 수술하고 낫겠습니까? 그냥 망치로 그 큰 대못을 그냥 막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막,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그 막 발발 떨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짓궂은 우리 남자아이들은 그 피당 깨구리라고 군복처럼 생긴 깨구리 다리 잡고선 땅바닥에 딱 내치면 어떻게 돼요? 깨구리가 막 바들바들 떨다 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큰 대못에 박혀서 전율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괴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죽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름을 세상에 드높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강경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추구되는 모든 육신의 욕망인 푸식해, 즉 혼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조에 곧 영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멸망과 파괴와 죽음뿐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과 영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땅에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후 부활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